부사 하이, 요, 짜이입니다. 이세 가지 부사는 모두 동사 앞에 놓이게 되겠죠. 부사이기 때문에 동사 앞에 놓입니다.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하이는 이미 충분한데도 그 상황을 한번더 반복할 때 쓰고요. 요는 과거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쓰입니다. 짜이는 미래 행위에 대한 반복을 나타냅니다. 자, 예문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죠? 워 하이요 이즈 비. 나는 여기 펜한 자루가 더 있어. 네, 이미 충분한데도 그 상황을 한번더 반복할 때 씁니다. 니요 라일러. 또 오셨네요. 과거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쓰입니다. 요 감마올러. 또 감기 걸렸어. 今天我很忙. 明天再来吧. 오늘 나 바쁘니 내일 다시 오세요. 미래 행위에 대한 반복이죠. 그래서 짜이찌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미래 행위에 대한 반복입니다.